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몇 번이야? 6번. 자, 6번의 별표. 6번의 별표. 우선 A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B하고 C 중에서 예상 1번을 고른다. A가 1번이잖아. 근데 뭐 A가 1번이어도 다 걸리잖아, 실제로는. 그지? 우선 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 더우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우리가 흔히 아는 더우의 용법은 뭐야? 더우나 올드가 뜨고 주어동사가 뜨고 주어동사 뜨는 이 패턴에 익숙하잖아. 해석 어떻게?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더우를 그냥 버처럼 쓸 때가 있다고 최근에. 뭔말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연결 부사로 but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서 그러나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B하고 C에서 이제 저 더우 그러나만 이용하면 되는데 결정타는 이거지 another. 얘가 어디서 이어져? 얘가 출발점이 여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첫 번째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두 번째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이 another만 물고 늘어졌어도 A하고 C가 이어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리고 뭐야? B에서는 이걸 이용하면 되지. 이거. 그러나, 근데 요 뒷부분에 뭐야? 모래하고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물에 넣으니까 뭐야? 모래는 가라앉고 이건 떴다. 이렇게 해결이 돼버리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another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왜? another는 나올 거니까 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뭐야? another 계열. also. another.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야? similar가 나와도 이걸 이의 느낌으로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선생님, 저는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뭔가 문제점 얘기가 앞에 나왔어야 된다니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이걸 최근에 많이 준다고, 모의고사에서. similar. similar innovation. 그래도 뭐야? 이걸 이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또 하나의 이런 느낌. 오케이? 요거 잡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another 이용하고, 더우 이용하면 풀수 있어. 그 대신 여기서 뭐야? 이모에 대한, 금방 하품 누가 있냐? 그래? 모른 척 하니까 뭐, 넘어가? 증거가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이모에 대한 설명이 처음 여기서 시작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가 1번이어봤자 마지막에 확인하면 다 걸리게 돼 있다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은, 선생님, 6번에 A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뭐야? A는 예상 1번에서 빼고 풀어라고. 왜? 마지막에 확인할 때다 걸리게 돼 있다니까 A가 1번이면. 확률은 5%야, 5%. A가 1번일 가능성은. 오케이? 그러니까 A가 1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른다. 근데 A가 1번이면 마지막에 확인 단계에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자, 7번. 질문하지 마. 자, 7번.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나쁘게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친구하고 나아가의 그런 그 뭐랄까 내부적인 인간관계를 모르면 저 동영상에서 내가 굉장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 내가 지난번에도 니한테 뭐라 했지 수업 시간에. 뭐 질문하지 마 내가 그랬나 봐. 저 동영상 인코딩 하시던 기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학생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 여기 이렇게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제가 얘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아픔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현진 네가 그건 저 아저씨한테 설명을 해줘. 오케이. 이런 말투가 다 실려야 돼. 자, 볼게. 질문은 뒤에 해. 왜냐하면 이게 네가 질문을 하면 우리끼리는 들리지만 동영상에서는 들리지가 않는다고. 엄청 답답해. 오키오키 한거 들었죠? 그 정도 수준이야. 아, 진짜 슬프다. 젊은 사람이야. 나이 정도야. 아니, 난 내가 늙은 사람을 다 취급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그 부모님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척 하고 있지만 친구들 만나면 똑같다. 진짜 그래. 우리 친구들도 일찍 결혼한 데는 막 중학생 막 이래. 근데 만나잖아? 다 미친놈이야. 고등학교도 똑같아. 근데 자기 자식 앞에서는 자기가 아빠라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점잖은 척하고 이런 걸 하지만 똑같아, 사람이. 내부는 똑같은데 포장지를 갖다 바꾸는 능력이 생겨, 나이가 들면. 내가 얘한테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거든. 근데 화를 안 내잖아. 정말 내 마음 같으면 아까 돌도끼 있잖아, 원시인의 그. 얘는 시비얼리하게 인주얼 됐든지 킬 됐지. 그러나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오케이. 자, 또 해피림은 자 해볼게. 여기서 이 some people을 보는 순간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국민의 정서에 자극되는 부자 사람들 몇 개 주세요. 이게 사실은 some people 할 때 사실은 이게 other people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네? One another, some other 이 느낌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아주 아주 중요해 순서에서는.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자 우선 여기다 별표. 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걸 마이크를 갖다가 소리를 안 키고 한 적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혼자 빈 강의실에서 찍은 적이 너무 많아. 저는 아침에 자고 행복하게 일났거든. 근데 저 카트 갔어. 선생님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혼자 빈 강의실 가서 그걸 또 찍고 있는 거야 나 혼자서. 겁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어? 근데 배기 싫다만 막 자꾸 얼굴 이렇게 내미니까 이해죠. 자 여기서 퓨의 동그라미 칠게. 퓨의 뜻이 뭐야? 승원아 뭐야? 퓨. 거의는 always 뭐 이런 아니야? 뭐야 세연이? 퓨. 어? 거의 없는. 아니 뭐야? 그지. 배웠잖아. 시험은 이렇게 외우면 돼. 간단해. 어퓨하고 리틀이 있고 그 다음에 퓨하고 리틀이 있다. 근데 얘들은 앞에 어가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좀 있는 거다. 얘는 어가 없다. 없다. 이렇게 그냥 외운다고 실제로. 이렇게 외도 시험 영어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 외도. 근데 어젠가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똑똑한 애가 질문을 한 거지.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럼 얘는 좀 있다고 얘는 없다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꾸몄는데 어떻게 복수를 꾸며요?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바람직한 아주 똑똑한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 아, 동영상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머리가 노래요. 지금 얘가 지금 수능 공부를 한다는 애가 지금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왔거든요. 진짜. 쉬는 시간에 아주 공손하게 온 거지 들고. 이걸 또 했어요. 자, 미안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난 그 질문은 정말 좋은 거야. 뭐냐면 영어는 단수하고 복수가 있어. 단수는 한 개고 복수는 두 개 이상을 복수라 그래. S가 붙었다는 건 두 개 이상을 나타낸다고. 근데 얘는 없는데 어떻게 두 개 이상을 꾸미냐는 거지. 그 말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 쉬는 시간에 정말 공손하게 왔어. 현지 니하고 다르게. 자 근데 봐봐. 세 개, 네 개를 맞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시험을 봤는데 세 개, 네 개를 맞았어. 근데 A라는 애는 평소에 0개를 맞던 애야. 근데 B라는 애는 평소에 100개를 맞던 애야. 100문제 중에서. 그러면 이 3, 4개라는 게 얘 입장에서는 뭐야? A few야. 좀 맞은 게 되지. 얘 입장에서는 뭐야? 정말 충격적인 숫자지. 답안지를 밀려 쓰지 않았으면 이럴 리가 없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야? 다 틀린 게 되는 거지. 거의 틀린 게. 그러니까 둘 다 3, 4야. 근데 얘 관점에서 쓰면 퓨고 얘 관점에서 쓰면 어퓨가 되는 거라니까. 이해된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필요 없고 뭐야? 어가 있으면 긍정으로 좀 있다고 어가 없으면 부정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고. 근데 그냥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거는 같더라고.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를 독해하는데 아, 깜짝 놀랐어. 몇몇 사람들은 만들지 않는다?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점점 뚱뚱해진다. 그래놓고 여기서 해석을 선을 모은다 이렇게 해보더라고. 깜짝 놀란 해석을 해본 거야. 이렇게 독해가 이렇게 간사한다. 우리가 이걸 이상가족 독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여섯 줄 있으면 독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줄 해석하고 해석을 딱딱딱 한다니까. 근데 생각해봐라. 어떤 지문이라는 건 항제의 주제가 있는 거라니까 따라서 해석이 이쪽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하나로.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그 사람은 살이 찐다. 갑자기 선을 모은다.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얘진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뭔가 이 세계가 하나의 예시를, 이 세계가 하나의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뜻이 뭐야? 현지, 우리 노랑이. 네 머리 색깔이 근데 뭐냐? 빠졌어. 나는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자, 얘는 뭐야? 얘는 주름이 생긴다.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머리가 3자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 나는 안 생겼지. 근데 자 그러면 막 캡나나. 자, 그럼 뭐야? 결국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보는데 C가 탈락이야. 왜냐하면 요 이시라는 지칭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렇잖아. 여기서 그것은 그들의 관점이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것은 그들의 관점이다. 너무 이상하다고 지금. 대어는 되지. 대어는. 왜? P뿔이 있으니까. 근데 이시 안 된다고. 이시. 그럼 B는 되냐? 봐보면 B는 봤더니 아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A그룹 몇몇 사람들은 변화를 안 만든다. 그러나 뭐야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만든다. 이거 느껴졌어야지 실제로는. 그럼 B는 괜찮다고 지금. 예상 1번으로.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야 B가 됐고 A하고 C를 놓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C를 왜 버렸어? 요 이 C 안 밝혀져서 버렸잖아. 근데 여전히 안 밝혀졌어. 그럼 뭐가 좋아? 예상 2번으로는 A가 좋지. 아까 우리가 댓 뮤직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려면 뭐야? C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A에서 뭐가 밝혀져야 돼? 요 이시 밝혀져야 된다고. 그러면 A, 요 이슬 받는 게 A의 무슨 단어? 한 단어 불러봐. 뭐야? 뭐야? 그지. 이 단어를 받는 거지. 뭔가 목표의식을 갖고 읽을 거 아니야. 이미 A를 읽을 때 요걸 가르치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에 읽어야 되는 거지. 즉, A그룹은 변화를 안 만든대. B그룹은 야, 내가 살이 좀 빠졌지 않냐? 그지? 아닌가? 내가 한 8년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너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하다가 8년 전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만났는데 나보고 엄청 살이 빠졌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보험을 하더라고. 갑자기 상품 이거 매뉴얼을 딱 이렇게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그 과정이. 정말 물 흐르듯이. 정말 보험 상품 얘기가 너무 매끄럽게 흘러나오더라고. 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내가 순간 들 정도. 아 살은 안 빠진 걸로. 살은 안 빠졌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자 그러면 B+3 이걸로 받는 거지. 자 그럼 뭐야? A그룹은 변화가 없어. 근데 뭐야? B그룹은 others는 변화가 있네. 자, 근데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뭘까요? 이 D's가 받고 있는 게 뭐야? A그룹하고 두 그룹을 받는 거지. 이 D's가 받고 있는 게. 이것도 활용했어야지, 이 지칭어. 그러면 D플러스 이게 뭐다? 그들의 관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지마. 얘가 보기 좋게 통통하네. 그럼 뭐야? 살을 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아, 저 새끼 뚱뚱하네. 그럼 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소리가 있다니까. 너희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그 데스크에 김성선 실장님이라고 되게 착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맨날 내가 보면 선생님 참 보기 좋다고. 보기 좋게 얼굴이 참 착하게 살이 쪘다고. 근데 뭔가 하여튼 살찐 게 어울린단 말이겠지.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잖아. 그럼 그날 저녁에 야식을 먹게 된다니까. 뭔가 내 뚱뚱함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져. 야, 진짜로 살 빠졌다니까. 왜 안 믿냐, 너 진짜. 나쁘다. 벌 받는다, 너. 응, 벌 받다. 조용해. 머리 빠진다니까 지금 싸움 짜증나게 하네. 자, 여기서 8번 별표 쳐봐. 나 여기서도 대박이야, 질문. 이거 아까 내가 그 칭찬했던 걔가 한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걔를 아까 그 퓨 질문을 듣고 참 괜찮다 하다가 이 질문을 받고 꺼져. 야, 꺼져. 얘가 뭐라 했냐 내가 해볼게. 선생님 B에서는 이 디스 어보이던스인데 어보이던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B가 예상 1번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근다 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근다 쳐. 근데 갑자기 그럼 선생님 C에서도 디스 어보이던스인데 어보이던스가 안 나왔으니까 C가 못 나오잖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이 질문에서 잘못된 점이 뭐야? 어? 어? 그디스가 그디스가 아니야. 뭐야? 그디스 사형식. 아쉽다. 그럼 우리 아림이가 말했던 건 S V I O D O가 돼버리네 또. 슬퍼분 다 자, 다 꺼져. 다 꺼져.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얘가 품사가 대명사야. 명사. 얘는 형용사고. 따라서 얘는 이러한 회피 이렇게 받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야? 사람들은 부른다 이것을 이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고 얘고 남이야 지금. 그리고 이 디스가 받고 있는 건 이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C는 예상 1번으로 올 수 있는 거지. 어보이던스 얘기가 설사 없었더라도.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근데 B는 못 오지 왜? 이 둘은 한 묶음이라니까 한 묶음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남이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따라서 얘가 오는 물론 이걸로 풀었으면 됐지. 사실은 끝난 거잖아. 더 차일드인데 차일드 얘기가 없어. 그러면 C가 예상 1번이야.
그럼 A하고 B를 놓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도 차일드 얘기가 없어. 그럼 뭐야? A가 예상 2번이야. 그럼 뭐야? A 뭐가 있어야 돼? 차일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차일드가 있잖아. 근데 내가 좀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는데 어디서 오늘 신규생인데 선생님 더는 쓰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린 배웠잖아. 더는 세 종류라니까? 아, 쓰면 안 되는 더가 뭐야? 뒤에 있는 명사가 세상에서 유일하거나 고유명사거나 최상급일 땐 쓰면 안 돼. 또는 요 명사 뒤에 수식어가 있을 때 쓰면 안 돼. 근데 여긴 둘 다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써도 되는 거지, 더는. 이해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더는 가능하면 쓰지 마. 이렇게 배웠나 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세 개로. 이제 여기서 this. 만약에 금방 여기서 this가 구분이 안 됐던 사람은 SVOC 능력이 없는 거야. 선생님한테 말을 하라고. 사형식. 슬프다. 이제 당연히 하우에버도 이제 활용이 될 거고. 자, 그렇게 하면 뭐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 같네, 이건. 이건 뭐 그 내용인 건 알지? 예를 들면 현지가 예를 들면 단어를 안 해왔어. 그래갖고 내가 단어를 틀릴 때마다 머리카락을 한씩 뽑았어. 퍼니시먼트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몇 개 뽑았더니 얘가 뭐야? 그럼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얘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단어를 잘 암기해 올 테니까. 그게 뭐야? Avoidance training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회피 훈련. 자기한테 불리한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들이 해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 9번. 자, 9번도 쉽지, 사실은. 자, 9번에서 뭐냐면, 그지? 내가 엊그제 노트북을 2개 샀거든. 비슷한 상황인데. 자, 뭐 하여튼 가게 갔어. 그랬더니 내가 노트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업원이 오더니, 아, 거기 있는 거 다 좋아요. 이렇게 갚은 거야. 걔가. 아, 거기 있는 거 다 좋아요. 그걸 갚은 거야. 확 사라졌어. 그랬더니 나도 나쁜 거야. 그지? 뭔가 적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골라야 되는데,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노트북은 왜 사러 갔겠냐? 누가 여기서 들으라고 사러 가던 거야. 여기 빨간색 노트북 이쁘지 않대, 옆에? 그지? 그게 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랬더만 내가 노트북을 보고 느낀 게, 쭉 봤는데 엄청 이쁜 거야. 근데 봤더니 엄청 싸더라고. 근데 여기는 좀 되게 뚱뚱하고 멍청하게 생겼고,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 자, 겉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근데 그 옆에 무슨 사양이 써졌대. 뭐, 글드만 뭐 8기가 뭐 이렇게 써졌더만. 난 그걸 모르잖아. 그걸 모르니까 그냥 생긴 게 이쁜 것만 골랐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걔들은 무슨 뭐 저장이 안 되고 막 뭐 이런 게 있더라고. 하여간, 근데 그런 상황이야. 이 아줌마가 지금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자, 그랬더니 봐봐. 우선 C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인 브리프잖아. 인 브리프가 나오려면 뭐야? 인 브리프가 나오려면 내용이 쭉 나오고 인 브리프 인 브리프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근데 적어도 주어진 문장하고 C가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따라서 예상은 B가 좋아. 거기다가 나쁘지 않은 게 뭐야? 나쁘지 않은 게 여기서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Why. 그러니까 나쁘지 않지.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아줌마가 기분이 나빠본 거야.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종업원이 거기 있는 거 다 좋아요. 아줌마 아무거나 골라요. 그러니까 뭐야?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자,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질 않은 거야. 그 다음에 how much, 돈은 예산은 얼마나 잡았는지 물어보질 않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사업용인지 오락용인지 아이의 숙제용인지를 물어보지 않은 거야. 아줌마 짜증이 난 거야. 저 새끼 성실하지 않네. 그래갖고 나온 거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봤더니 여기 나왔던 키 문장을 뭘로 받아본 거야? needs and preferences로 받아버린 거지. 그러면 이게 in brief에 딱 걸려버리잖아. 여기 나왔던 네 문장을 두 단어로 받았으니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아주 좋네. in brief. 그래놓고 분명히 지금 고객 대 손님의 관계를 여기서 뭘로 표현했어? 작가 대 독자의 관계로 표시를 한 거지. 물론 쉽게 풀려면 이걸로 풀면 되지. The reader, the writer인데 작가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풀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대디스라는 거 우리 처음 활용해 보니까 이걸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요 얘기가 나왔고 요 관계하고 요 관계는 같다. 그래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대디스 해놓고 풀어낸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지칭어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이미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대디스. 대디스 뒤에 무슨 생략돼 있어 현지야? 대디스. 쏘리. 너거든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제 데리스 다음에 뭐 생략돼 있어, 승원아? 와, 살벌하다. 세연이 뭐 생략돼 있어? 원래 네 단어잖아. 사람 제일 좋아하는 아니네. 사형식 좋아하는. 데리스 투세이. 투세이가 생략된 거잖아. 아, 진짜. 너무한다, 인간 좀. 오케이? 그러니까
요 that is를 이용하면 C에 있는 요 마지막 말하고 요 뒤에 말이 equal이 돼야 되는 거죠, 환원이. 자, 마지막 10번. 자, 10번도 문제가 좋지. 여기서 뭐라 했냐면 aesthetics, 미학이라는 것은 뭐다? 뷰티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한 거야. 뷰티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 그래놓고 예시로서 잘 봐야 돼. 모나리자, 그 다음에 뭐야? 눈에 덮인 산 두 개가 나왔어. 됐지? 요까지가 나온 내용이야. 자, 이걸 기억한다는 전제에서 풀어볼게. 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골라야 되는데 우선 C가 탈락이야. 왜냐하면 this work인데 분명히 예시가 두 개였잖아. 그럼 these works가 나왔어야 돼. 굳이 나온다면. 수일치가 안 맞아. 그건 P는 맞나요? 맞지? That definition 그랬는데 뭐야? 미학이라는 것은 뷰티다라는 정의가 있었잖아. 근데 그게 too narrow 하대. 그런데 however가 여기에 있으니까 딱 맞지.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너무 narrow, 지역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놓고 말을 한 거야. 자,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뭣도 만들어내? 예술이란 건 puzzlement, 궁금증, 그 다음에 shocking, 놀라움, disgusting, 더러움, 역겨움 이런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야. 따라서 이건 너무 좁다. 딱 맞잖아, 여기까지가.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consider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래놓고 위에다 써. consider에다가 suppose,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consider, 저거 다음에 뒤에 특정, 아까 내가 말했던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면 이건 for example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피카소라는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consider는 뭐야? for example하고 똑같다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놓고 읽어봤더니 여기 쭉 설명이 나온다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그림이라는 건 잔혹한 전쟁의 이미지가 그 도화지에 가득하다 이렇게 했지. 그럼 이게 뭐하고 이어지는 거야? 이게 이 disgusting하고 이어지는 거지. 또는 shocking하고 이어지는 거지. 그림의 시체가 가득해. 근데 그것도 역시 뭐야? 미학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C에서 포기했던 this work이 뭘로 받아지는 거야? 이걸로 받아지는 거지. 이 작품이. 그래놓고 내용적으로 확인해보면 이 작품이란 건 널리 사랑받았다. 그러나 사랑받은 이유가 being beautiful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야기가 매끄럽게 끝나잖아.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 뭐야? 분명히 여기서 뭐라 했어? 미학이라는 건 beauty라 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뭐야? 그 개념적이라는 건 너무 좁다. 뭣도 포함한다? 충격과 더러움도 포함한다. 예시가 나왔다? 그리고 이 예시는 사랑받았는데 그 이유가 뷰티풀 때문은 아니다. 딱 매끄럽게 이어지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우리가 첫 주차에 뭘 했어? 문장 삽입을 했어, 문장 삽입을. 둘째 주차에 뭘 했어? 지금 ABC 배열을 했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흐름 무관을 할 거야. 넷째 주에 주제를 할 거야. 다섯째 주에 빈칸을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건 다음 주에 이거 할 때쯤 문장 삽입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지. 뭘로? 선생님의 연습자료 원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이해돼? 다음 시간에 오면 이걸 여기다 쌓아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자기가 연습하라고. 블로그에 이거 푸는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진짜 자신 없는 사람 어떻게? 그럼 여기서 문장 삽입, 또 ABC 배열, 흐름 무관 나가고 진짜 자신 없다. 그럼 5주차에 어떻게? 연습 툴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여기서 문장 삽입을 또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걸릴 수 있게. 잊어볼 만하면 한 번 더 하고, 잊어볼 만하면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뭔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